주임 회장. 어? 오늘 한국에 한다고? 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매주 하는 거 이제 챙겨봐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댓글 달면 고급 화장품 세트 5개 준다며.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댓글에 말 많더라.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 위장 크림 주는 거 아니냐고. 진짜 그건 아니다. 양심도 없는 거지. 아,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인스타에서 상품 확인까지 가능합니다. 그건 됐고. 오늘 주제 뭐냐? 오늘은 계급별 행동 강령 리뷰한다고 하던데 말입니다. 국방TV에서 계급별을 리뷰한다고? 아이고, 감당 안 될 텐데. 참, 대휘 형 군대 어디 갔다 왔지? 수색대에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래? 아, 그럼 더 잘 아시겠네. 뭐 라떼 라떼 막 이런 얘기 많이 할 거 아니야? 계속 할 것 같던데? 그럴 것 같습니다. 틀어. 알겠습니다. 인권 긁어주는 남자. 효자손과 함께하는 인싸 프로젝트. 군대 계급별 행동 강령. 충성 이소대 전입을 명 받았습니다. 어, 신병이야? 그렇습니다. 어, 신병한테 드디어 막내 생활 벗어나는구나. 앞으로 여기가 너 자리니까 더블백에 있는 거 정리해가지고 얼른 여기다 넣어놔. 알겠습니다. 아니, 몸에서 왜 이렇게 냄새가 나? 아, 그렇죠. 빨리 정리하고 씻으러 가자. 알겠습니다. 어, 새로 왔냐? 야, 담배나 한 피로 가자. 알겠습니다. 몇 살이야? 밖에서 뭐 하러 왔냐? 공부하고 왔습니다. 아, 그럼 말투를 그렇게 해야 돼? 아닙니다. 야, 들어가라. 야, 그리고 그 내무실 가면 아니다. 들어가서 잘해. 알겠습니다. 야, 너 오늘 왔어? 나 어제 왔는데. 반갑다. 어? 진짜? 어, 반갑다. 친하게 지내자. 그래. 야, 근데 소영 선배님 어때? 재수없지 않냐? 어? 완전 생긴 것도 꼴뚜기처럼 생겨가지고. 그렇지, 꼴뚜기. 이동현이 어? 꼴뚜기 왔네? 꼴뚜기. 큰일 났다. 동기야, 잘해보자. 그런 경우 많죠. 오, 대박이다. 야, 승규야, 군대 회식이나 하자. 맛있는 거 사와라, 센스 있게. 아, 무섭다, 센스 있게. 알겠습니다. 호양을 모두 왜 아, 군가 외워야죠. 야, 빨리 가서 세팅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과자 세팅 다 완료했습니다. 아, 그래? 오늘 갈까? 저게 누가 정해준 게 아닌데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야. 모든 무대가, 그죠? 모든 무대가 저렇게 흘러. 아유, 잘 먹었다. 깨끗하게 정리해라. 알겠습니다. 나 진짜 접어서. 효자손 병장님, 저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화장실? 갔다 와. 알겠습니다. 저게 뭐야? 혈압판. 아, 화장실 좀 다녀와야겠다.
야, 누가 나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 화장실 좀 갔다고 해라. 알겠습니다. 어휴, 진짜. 아, 왜 배 아프냐? 아, 상병. 장군이요. 아, 똥물이야. 무슨 일이 있어, 씨. 아휴. 뭐야? 누가 하나도 못 치고 갔네? 야! 상병, 소희 형. 하여간 요즘에 널널해. 어? 죄송합니다. 얘기해놓겠습니다. 아유 개판이야. 아유 짠. 네, 아, 우리 자손이 형 연기력 아 훌륭합니다. 아 어쩜 저렇게 계급별로 디테일을 잘 살리는지 몰라요. 네. 이제 캐릭터별로 그 특징을 딱 쏙쏙 뽑아서 연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2등병 계속 긴장하고 있고 1병 제일 바쁘고 역시나 병장은 제일 한가해 보이고요. 병장이 2등병인 척하면서 속였잖아요. 아 근데 전 진짜 좀 그거 보고 놀랐는데 이런 게 신고식이라는 건가요? 그럼 또 다른 어떤 신고식도 있나요? 여러분들도 혹시 당하셨나요? 신고식은 뭐 저런 신고식 아까 영상에서 본 신고식은 허다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몰래카메라잖아요. 이제 네. 이렇게 놀리기 위해서 하는 장난은 워낙 많고 저 때는 전후 끝나고 저 혼자 서서 뭐 묻는 말에 이제 뭐 대답하고 질문하고 뭐 장기 뭐 개인기 같은 거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처음에 너 저기 소대 생활관 들어갈 때 처음에 기선제압이 중요하니까 어 더블병 메고 발을 빵 차고 들어가서 어 고참들 앞에서 선임들 앞에서 더블백을 던지면서 신병 받아라 라고 크게 외쳐야 선임들이 좋아한다. 어, 기선제압을 해야 되고 그래야 선임들이 좋아한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하면은 상병 끝나죠. 예, 군생활 완전 꼬이는 거죠. 진짜로. 뭐 장난을 치는 종류가 많습니다. 전입 딱 처음 했을 때는 뭐 들어가자마자 뭐 앞구르기 한 번 하고 신고를 해라. 뭐 커피를 생활관 인원수만큼 타서 들고 들어가라. 아, 네. 자, 어쨌든 분대 회식 메뉴도 과거와 현재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일단 우리 라떼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라떼는 야야야 아, 대형 라떼 하는데 갑자기 끄면 어떻게 이제부터 재밌어지는데. 재밌는 행군기 풀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여기서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